이번 코너는요, 트롯게이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게이의 숨겨진 비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들의 트롯 수다! 네, 여러분. 지난주가 광복절 78주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트롯 수다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롯에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입니다. 사실 트롯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넘어온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간혹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트롯이라는 장르의 어원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롯이 미국 사교 댄스의 그 연주 리듬을 일컫는 폭스 트롯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4분의 4박자 리듬이에요. 근데 이게 트롯이 영어로 그 빠르게 걷다, 속보 뭐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전통 가락에 이 리듬을 접목을 해서 그렇게 탄생한 장르가 바로 트롯인 겁니다. 맞아요. 김용인 선배님도 저희 더트롯 연예뉴스에서 트롯의 곡조나 창법이 민요와 닮았다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왜 트롯이 근데 일본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이 폭스트롯을 일본 전통 음악에 접목을 해서 탄생을 시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엔카예요. 그래서 엔카를 그때 발전을 시켰는데요. 좀 엄밀히 말하면 엔카가 성립된 시기가 트롯보다는 조금 빨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근대화가 더 빨랐고 또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초기 트롯은 엔카와 같은 박자와 음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좀 외색, 뭐 식민 잔재 이런 시비가 붙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일제 강점기에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좀 엔카랑 닮은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트롯이 엔카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엔카도 서양음악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원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일본에선 엔카가 한국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대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일본에서는 그 엔카의 한국 기원설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엔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가 있어요. 호가 마사오 씨인데요. 이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1920년대부터 평생 5,000곡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작품 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엔카의 초석을 쌓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작곡가거든요. 근데 이런 코가 마사오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조선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곡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코가 마사오가 8살 때부터 12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뭐 인천이나 경성 등지에서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회고록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인들이 흥얼거리는 민요를 매일 들었다. 근데 그때 그 음악이 뛰어남을 깨달았고 이 멜로디가 뛰어난 부분이 작곡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 조선의 국악인과 기생들이 미국 음반사의 초청으로 이미 미국에서 음반 취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롯과 엔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트롯과 엔카 뭐 둘 중에 뭐가 원조냐 뭐 폭스트롯이 원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뭐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흐름에 일방적인 것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나 패션이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엔카와 트롯이 비슷한 시기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쌍둥이 같은 그런 음악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롯은 이 엔카와 별개로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그런 음악의 특징들을 수용을 하면서 한 10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호러 트롯, 그 다음에 또 발라드 트롯, 클래식 트롯. 맞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맞네요. 네. 일제강점기 때부터라면 정말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네요. 이럴 때 트롯 가수라는 게 참 뿌듯한데요. 최초의 트롯 곡이라고 알려진 곡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는 낙타유수라는 곡입니다. 낙타유수 가사는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이 곡은 당시 가수였던 고 이정숙 선생이 부른 곡으로 1929년에 나왔는데요. 이후 강남다리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대중가요들은 모두 구전가요거나 그 외국 곡을 번안한 곡이 대부분이었는데 낙화유수는 작사 작곡 노래까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만들고 부른 곡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라는 의미를 지닌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곡이 더 의미가 있는 건 당시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나라를 뺏긴 서름을 달랬다는 건데요. 가사에서 님은 곧 조국이고 구름은 일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같은 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곡이 더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트롯은 시대를 반영한다고들 하잖아요. 당시의 아픔을 담은 다른 곡들도 분명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타향사리와 목포의 눈물 두 곡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타향사리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조국을 사랑했던 가수 고 고복수 선생이 193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타향사리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당시엔 많은 조선인이 새로운 땅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잖아요. 바로 그 타향사리에 서름을 담은 곡입니다. 당시 많은 조선 음악인이 일제의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국가요나 친일가요를 취입했었는데요. 실제로 고복수 선생은 이를 피해 만주 등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향사리뿐만 아니라 짝사랑, 사막의 한 등을 발표하면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슬픔과 고단한 인생을 노래했죠. 6.25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에 의해 의용군의 강제 입대를 당하기도 하셨는데요. 원산 폭격 당시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셨고 1959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 학원을 열거든요. 그 가요 학원에서 어떤 가수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이미자, 하춘화, 안정혜. 와. 후배 양성에 주력했던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네. 이렇게 후배 양성회까지 힘써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1935년엔 고 이난영 선생이 부른 목포의 눈물이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누구의 새아지 아롱터지 이 음반으로 고 이난영 선생은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음반은 출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요. 가사 중에 300연원 안 품은 노적봉 밑에 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300년 원 안 품은 노적봉 밑에 라고 들려서 출시가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원 안 품어. 네, 여기서 노적봉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친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곡이 나올 때가 또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0여 년 정도가 됐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사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진 그렇죠. 거죠. 레코드 측에서는 300연 연못의 평안을 기원하는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곡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가 맞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티 안 나게 일부러 돌려서. 네, 일부러 가사를 발음만 비슷하게 이렇게 바꿨던 거죠. 와. 와. 반전이다, 진짜. 네.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원래 가사로 네,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아, 속 시원하다. 네. 와, 네. 멋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을 고통만 생각하면 정말 화나면서도 숙연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음악과 조국을 사랑했던 선조들 덕분에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트롯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 트롯이 진정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그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1950년대부터 트롯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트롯스타가 바로 고현인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고현인 선생도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을 했고 역사적인 음악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제 징용을 피해서 상하이로 건너가서 악극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다가 해방 후에 귀국해서 대중가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이거 조명섭 씨도 많이 부르는 신라의 달밤. 아,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여 불사여라 금순아
럭키 서울 등 있죠. 아. 고 현희 선생의 곡의 특징은 바로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는 건데요. 네. 1953년 발표한 굿세어라 금순화를 보면 훈련철수 작전에서 당시 여동생과 헤어지고 혼자 부산으로 피난온 실향민이 여동생을 그리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굿세게 살아달라고 바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내용이 바로 그 국제시장 영화에 그대로 네. 녹여져 있잖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196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던 우리나라가 네. 한창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는데요. 뭐 엘레지 여왕은 이분을 두고 좀 얘기를 하는 말이죠. 이미자 씨입니다. 아, 뭐 이미자 씨 아직도 레전드로 남아있는데 1964년 동백아가씨로 정말 경이로운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웁니다. 10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건데요. 요즘으로 치면 약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와. 이미자 씨는 그 한 인터뷰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독일 공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낯선 타국에서 지하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동백 아가씨를 들으면서 석탄을 캐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면서 위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이미자 씨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늘 노래로 국민들에게 힘과 위안이 있던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동백아가씨 외에도 뭐 기러기 아빠, 뭐 여자 일생, 서울이여 안녕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미자 씨는 또 한 인터뷰에서 노래야말로 시대가 겪는 애환, 고난 또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미자 선배님 곡 정말 좋아하는데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와 곡조가 지금 들어도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맞습니다. 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트롯은 참 쉬지 않고 사랑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트롯계는 정말 쉬지 않고 새로운 트롯스타들을 배출을 해왔는데요. 70년대 들어와서는 이 록과 포크 음악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트롯이 잠깐 주춤하나 했는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조용필 씨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트롯곡으로 정말 대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주현미 씨 그리고 현철 씨가 이 트롯의 붐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태송설, 태진아, 신대가, 서른도 씨가 이 인기를 정말 휩쓸었었고요. 2000년대에는 장윤정 씨 그리고 박현빈 씨 그리고 박상철 씨가 이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네. 트롯의 연령대를 확 낮추고 이 장르를 넓혀주는 역할까지 해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우리 두 MC를 비롯해서 많은 정말 수많은 트롯 가수분들이 우리 트롯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